지난 영상에서는 우리의 6,8,1을 겁먹게 만들고 신체의 85%를 날려버린 부끄럼쟁이와 신체의 85%가 날아가고 또 꾸역꾸역 회복해 결국엔 부끄럼쟁이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 최후의 승리자 갑파리의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압도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문의 수호자 앞에서도 더러운 거짓말쟁이라며 욕을 퍼부었던 6,8,2가 겁을 먹은 건 정말 의외의 모습이었으며 실제로도 6,8,2가 겁먹은 모습을 보인 건 손에 꼽을 정도로 상당히 드문 일이랍니다. 그런데 6,8,2가 마주치자마자 쫄아버린 몇 안 되는 상대 중에는 도대체 왜 쫄았는지 알 수 없는 귀염둥이들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6,8,2를 쫄게 만든 귀염둥이 2인방 SCP-173 땅콩이와 SCP-524 잡식성 토끼 월터의 실험 기록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SCP-173 땅콩이는 6,8,2 못지않게 우리에게 친숙한 SCP 중 하나인데요. 큰 땅콩을 닮은 듯한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상대가 자신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목을 뽀각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실 6,8,2의 제거 실험에 173을 사용해보자라는 의견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만 해도 대다수 박사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부끄럼쟁이야 6,8,2 못지않은 불사의 신체와 진화력이 검증된 상태였지만 사실 173은 빠른 속도 이외에는 강력하다고 할 만한 능력이 검증된 것도 없을 뿐더러 보고만 있으면 꼼짝하지 못하는 173의 특성상 괜히 성과도 얻지 못하고 연구가 진행 중인 173만 허무하게 읽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리 6,8,2라고 해도 생명체라면 눈을 한 번도 안 감고 계속 뜨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며 현재까지 173 앞에서 눈을 감고도 살아남은 존재는 없었기에 박사들은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173을 6,8,2의 격리실에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부끄럼쟁이 때보다도 훨씬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6,8,2는 173을 보자마자 얼어붙은 채 개성을 내질렀고 마치 173이 가진 시선을 떼면 공격하는 특성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173에게서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최대한 거리를 벌였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6,8,2는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173을 응시했는데요. 부끄럼쟁이 같은 경우 사실 모습 자체가 평범하지는 않다 보니 놀랐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나름 귀여운 외모의 땅콩이를 보자마자 쫄아버린 것은 상당히 의외인 상황이었답니다. 게다가 단순히 쫀 것 이외에도 멈춰있는 173을 보고도 6,8,2가 어떤 공격도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의외의 상황에 흥미를 느낀 박사들은 일부러 173과 6,8,2를 싸우게 만들기 위해 저격총을 이용해 6,8,2의 눈을 공격했고 173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6,8,2를 공격했답니다. 하지만 워낙에 큰 덩치 차이 때문인지 173의 시그니처 필살기인 목보각은 통하지 않았고 그저 머리와 목 그리고 다리에 충격을 준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6,8,2는 173에게 공격을 받고도 반격은커녕 어떻게든 173을 떼어놓으려 했고 동시에 몸 전체의 저격총도 막아낼 보호막이 씌어진 눈을 수십개 만들어내 173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멈췄답니다. 네, 맞습니다. 6,8,2는 173의 특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요. 이후 6,8,2는 무려 12시간이나 가만히 173을 바라보기만 했고 박사들은 더 이상의 실험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실험 실패를 선언하고 실험을 종료시켰답니다. 비록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6,8,2가 173을 보고 쫄았다는 것보다도 173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했다는 것, 또한 173이 멈춰있는 상태에서도 전혀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그 포악한 6,8,2가 173에게 먼저 선빵을 맞은 후에도 눈을 생성해 다시 173의 움직임을 멈췄을 뿐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173을 공격하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물론 096 때도 한참 동안 공격을 안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상태 불능이 될 때까지 치고받고 싸웠던 것을 감안하면 173에 대한 6,8,2의 반응은 분명 이상하긴 하답니다. 이렇듯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173을 통해
682에게도 특정한 약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과 함께 만약 682의 에너지를 소모시켜 덩치를 173과 비슷하게 만든 상태라면 어쩌면 173이 682를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시되었는데요. 하지만 한번 173에게 당한 682는 173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것이 분명하기에 추가적인 실험은 현재까지 보류 중에 있다고 하네요. 땅콩이보다도 더 귀엽고 아기자기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682를 쫄게 만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으니 SCP-524 잡식성 토끼 월터입니다. SCP-524는 지극히 평범한 토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변칙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인데요. 사료부터 철, 혹은 방사능 같은 위험물질마저도 먹을 수 있는 524의 특성에 주목한 박사들은 다소 무모해 보이긴 하지만 524를 이용해 682를 제거하는 실험을 진행한답니다. 물론 덩치도 너무 작고 먹어치우는 것 이외에는 어떤 공격적인 능력이나 방어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524였기에 682에게 괜히 먹이나 던져주는 거 아니냐는 몇몇 박사들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524는 근처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스스로를 섭취하고 얼마 뒤 다시 멀쩡하게 나타나는 변칙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설사 682에게 먹히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의견이 반영되어 실험이 진행되었답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실험을 지켜보던 박사들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으니 524를 발견한 682는 뭔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524를 쳐다봤고 반대로 682를 발견한 524는 마치 맛있는 먹이를 발견하기라도 한 듯 겁도 없이 빠른 속도로 682에게 다가가 682의 앞다리 먹방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682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한번 682의 앞다리 맛을 본 524는 집요하게 682를 쫓아다녔답니다. 덩치 차이도 엄청난 데다 겉모습은 토끼일 뿐인 524. 게다가 그 귀찮은 걸 싫어하는 682를 계속 따라다니며 앞다리까지 갉아먹으려는 524였지만 어찌된 것인지 682는 단 한 번도 524를 공격하지 않았고 소리를 질러대며 524를 피해 열심히 도망만 다닐 뿐이었는데요. 이렇듯 전혀 예상치 못한 524와 682의 추격전은 682가 4m 높이의 실험실 벽을 타고 올라가고 나서야 끝이 났답니다. 신체 능력은 평범한 토끼였던 524였기에 벽을 타고 올라갈 순 없었고 682는 벽에 붙은 채로 524를 보며 식은땀을 닦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어이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더 이상 실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박사들은 실험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역시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준 682. 이에 몇몇 박사들은 어쩌면 682의 약점이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524와 173이 귀여운 겉모습과는 달리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할 만큼의 무시무시한 존재이며 682는 두 녀석의 진짜 정체를 깨뜨려보고 쫄아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682가 왜 두 녀석에게 쫀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두 녀석의 정체 역시 여전히 미스테리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귀염둥이 2인방과 쫄아버린 682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많은 강력한 존재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682가 173과 524 앞에서 쫄아버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박사들의 추측대로 173과 524의 진짜 정체가 682도 무서워할 만한 존재라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173과 524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73과 524의 진짜 정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